I just gave me the 15 on myself, you know? For a while. You're on your steam and you apply that, and when you're rubbing it, your dust can come. The pretty much like temporarily going to change it. Lavender feels to be in the Have you ever used like Tony Moly before? Yes. Oh, yes. How was the product here? I like it. I like the tinted lip. Oh, yeah. Lip tint. Yeah, and these two. Oh, you mean mask pack? Yes. How was it different from other products? Like, I like it because it suits my skin. It don't break out much compared to the others. You have good skin though.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토니 몰리가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젊은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실감하세요? 한국 뷰티. 한국 뷰티 인기가 진짜 화장품까지 연결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네. 예를 든다면 이쪽에 무슨 K-POP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를 한 번씩 하면은 진짜 그날은 여기가 몇 터져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요. 저희 초창기 처음 오픈할 때 언제 하셨어요? 2014년도. 2014년? 예, 그때부터 이제 방탄이 처음에 여기서 미국에서 뜨기 시작했을 때 2014년도인가? 그때 콘서트 했어요? 콘서트 했을 때 그때 여기에 플로리다 뭐 저 위에 유타 뭐 어디부터 와갖고 여기도 젊은 애들이 진짜 여기 문을 못 닫을 정도로. 2014년에? 네. 그때 12월인가 뭐 언제 했던 그 무렵일 거예요. 2014년인가 15년 그때 처음 여기 와서 했었는데 도대체가 무슨 날인데 이렇게 많이 몰려왔냐 그랬더니 그 한국에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왔다길 방탄이 뭐야 하면서 이제 팔았는데 그 이후부터 진짜 대단했었어요. 몬스타 그 이후로 뭐 몬스타엑스? 예. 예. 많아요. NCT 예, 뭐. 예. 예. 올 때마다 매출이 그날은 진짜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럼 K-POP의 어떤 효과를 많이 느끼시겠네요. K-뷰티래. 많이 느끼죠. 예. 많이 그러니까 실감하고 살아요.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럼 K-뷰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K-POP 하면서 거기 K-POP 가수들이 나와서 그걸 노래를 할 때 얼굴도 일단 하얗고 예쁘고 그러니까 아,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도 예뻐지는구나. 토니 머리가 스킨케어가 또 나름 또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써보고서 야,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저희들 손님이 일단 오면은 나이 보고, 나이 물어보고, 그리고 피부 상태 보고, 그리고 진짜 드라이인지 오일인지 컨비네이션인지 그런 거 다 맞춰가고 피부를 이제 추천을 해줘요. 판매에 바로 안 들어가고 샘플을 먼저 만들어줘요. 아~ 그래서 그거를 써보고 다음에 나중에 오라 그래요. 그러면 아, 저희가 나중에 오라 그래요? 예, 샘플을 먼저 이제 가져가서 외국인들은 진짜 특이한 게 그 위에를 진짜 참 가위로 예쁘게 오려갖고 쓰고 그 다음에 자기 피부한테 너무 잘 맞았다 고맙다면서 가져가갖고 쓰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그 사람이 단골이 돼. 몇 달 만에 나타나서 그래요. 아우, 내가 추천해준 거 써갖고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다면서 그도 외국인들이 진짜 저희들 단골이 많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정말 신뢰 관계를 중요시 하시는구나. 네. 솔직하게. 그렇죠.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처럼 보통 기본적인 3 스텝을 안 해요. 뭐 토너, 에멀전, 크림 이런 이거를 3 스텝 안 하다 보니까는 드라이 스킨이 되게 많아요. 아, 건조하군요. 그렇죠. 건조하고 그리고 주름이 많아요. 아, 주름이. 그리고 제가 진짜 모델이에요. 아, 이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진짜 이렇게 팽팽하게 그치? 나오세요, 네, 지금. 제가 주름이 하나도 없고. 그러게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보여주면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살이다. 내가 이 바이오 EX를 지금 이게 신제품 나온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얘를 지금까지 계속 발랐는데 어머. 이렇게 좋아졌다. 어머. 사장님, 저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 뭐예요? 인기 있는 제품? 이게 주름이 이제 주름.
주름 제거용. 아, 바이오 EX? 예, 그리고 오, 이게 인기가 있구나. 예, 이쪽에 토닝은 또 피부가 밝아져요. 아.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도 네. 밝아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녁에 쓰고, 얘는 아침에 쓰고. 아. 그렇게 두 개를 다. 너무 이쁘다, 색깔도. 우리 사장님,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또 제 채널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역시 저희들 그 토니머리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순아 씨가 하시는 그 유튜브에 저도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희들 제품을 서포트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치, 한국에서, 제품도 잘 만들어주시고, 가수분들 열심히 잘해주시는 덕택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KFT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so you gonna open it? Yeah. Ooh. Oh, it looks so cool. Ooh. Oh, 너무 귀여워. Yay, I love K-beauty. Thank you. Congratulations.